환한 미소로 인사하는 이정재 씨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권성우 씨와 호흡을 맞췄던 이정진 씨도 참석했고요. 중절모와 선글라스로 멋을 낸 한류스타 박용하 씨.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차승원 씨. 마치 시상식에 온 것처럼 포토라인에 자연스럽게 섰는데요. 역시 모델답습니다. 유난히 걸음이 빠른 이분, 바로 정우성 씨입니다. 최주 씨도 참석했습니다. 네, 바쁘게 입장하는 이범수 씨. 안녕하세요. 네, 오늘 권상우 씨, 태영 씨, 결혼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또 제 주변에, 지인들 결혼이 새싹이나 있어서 오늘 정신없는 날입니다. 아무튼 상우 씨, 태영 씨,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가을날 본인 결혼 소식은 없고 지인들 결혼식만 세 곳에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축하 메시지 한마디 해주세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한 성이 태어나는데요. 더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가정 이룰이라 믿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톱스타 권상우 손태영의 결혼식 둘. 권상우 손태영 씨,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처럼만 행복하게 사세요. 질투나게 다정한 커플 하객들을 모아봤습니다. 권상우 손태영 씨만큼이나 잘 어울리는 커플, 연정훈 한가인 씨가 손을 꼭 잡고 참석했는데요. 누가 소문난 인꼬부부 아니랄까봐 떨어질 줄 모르는 두 사람, 두 분처럼 행복하게 사는 비결, 신랑 신부에게도 살짝 알려주세요. 네, 아주 좋은 결혼식이 될 것 같고요. 네, 권상우 씨, 손태영 씨 아주 행복하게 잘 사시고요. 네, 앞으로 이렇게 많은 축복이 있는 만큼 아마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사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아, 상우 형이 무조건 져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트 커플룩으로 맞춰 입고 온 김승우, 김남주 씨 부부. 신랑 신부에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우리처럼 살면 잘 살아요. 그렇습니다. 네. 조민기 씨 부부도 다정하게 참석했습니다. 공식 연인 선언을 한 유지태, 김효진 씨 커플. 두 분도 손을 꼭 잡고 결혼식에 참석했는데요. 두 분 결혼 소식도 기다려지네요. 이번엔 조금 난감한 커플인데요. 결혼식은 친지들과 지인들만 참석한 채 철저하게 비공개로 치러졌는데요. 하객 역시 300여 명 정도로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권상우 씨는 이례적으로 홀어머니와 함께 입장을 했는데요. 또 결혼식 중 눈물을 보여 주변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순수한 신랑 권상우 씨,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 손태영 씨.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바로 신접살림을 차린다고 하는데요. 사랑이 가득했던 결혼식처럼 늘 행복하길 바랍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결혼식이었고요. 신랑 신부 너무 뛰어나게 멋지고 아름다웠어요. 손태영 씨도 있지만 권상우 씨가 너무 이뻤어요. 권상우 씨 어땠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권상우 씨 이미지가 아니라 그럼 어땠는데요? 그렇게 순진하고 이렇게 태영이를 위해서 노래를 또 준비했어요. 어떤 노래? 김동률 씨의 노래도 이제 너무 잘 김동률 씨 무슨 노래? 아이처럼? 아, 아니요. 제목은 기억 안 나요. 네. 그 얘기 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 피아노를 이루마 씨가 연습을 했대요. 일단은 재밌었는데요? 어떤 소리?
아이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가지고. 축하 메시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축하 메시지. 축하하지. 예? 좀 얘기해주세요. 이거 어땠는지 이벤트 뭐였는지. 이벤트가 아닌지 권상우 씨가 진짜 뭐래요. 오. 유럽 가서 미국 가서 찍는 그런 영상이 들어오고 네.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되게 상우 형들이 잘 살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호주산 안심이 호주산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벤트가 있다면요? 뭐 두 분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피곤할 때 무슨 춤이요? 나는 되게 느낌이 나왔다 그러던데. 그래요? 네. 저는 정신없이 구경하고 먹느라 진짜 선남선녀 예쁘고 착한 사람들끼리 만났으니까 잘 살 거라고 믿습니다. 행복하세요. 부부의 연을 맺은 권상우, 손태영 씨. 앞으로도 행복한 결혼 생활 하길 바라고요. 권상우 씨의 간절한 바람처럼 두 분 꼭 닮은 예쁜 아기 소식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